아니 그냥 사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거 너무 쉬워. 모든 관념은 제가 진짜 이게 뇌피셜이 아니야. 다 근본이 사주 철학이라는 명리라는 근본이 있잖아요. 이제 여성이 비겁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을 바라볼 때 이제 여성들이 이제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예. 네. 경쟁자가 없어. 이제 재성이 있는데 세계의 비겁이 공격을 해. 나 포함. 예, 남자 셋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여성은 여기서 1위를 골라요. 근데 내가 있는데 여성이, 남자가 하나야. 그러면 그냥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이 선택을 하는 거야. 이남자도 그냥, 뭐 없어. 그냥 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냥. 예. 이런 겁니다, 그냥. 남녀의 관계에서는, 이런 선택에서는. 그냥 이 관념이 그냥 일반적으로인데, 근데 여성은 문제가 이제, 이, 한 명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곡괭이를 할게 없잖아요. 그게 막상 쉽지가 않죠. 아예 없으면 또, 예. 네. 그리고 남자들도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도 남자도 이렇게 셋이 있었을 때, 뭔가 이 숫자가 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있을 때, 이 여성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아, 이 다섯 명이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돈도 똑같잖아요. 모두가 원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1대1로 되면은, 1대1로 되거나 없으면은 당연히 그게 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됐죠? 반대로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예. 네. 남성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남성은 여성들이 경쟁 상태로 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죠. 예. 네. 그냥 내 눈에 그냥 경쟁 상태가 아니야, 여성들은. 그냥 가상에서, 가상이야, 가상. 이해가 됐죠? 남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여자가 내게 경쟁 상대가 많으니까, 가치가 높은 여자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경쟁 상태가 없어도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 검사니까, 인기가 없어. 근데도 여성들은 그런 스펙만 보고도 찍는 거죠. 오히려 경쟁 상태가 붙으면은 여성들은 무조건 가치를 경쟁이 높아진다고 가치 높다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여자들은. 네. 근데 남자들은 이 여자가 뭐 어디 야 어디 뭐 이화여대 퀸카래 이러면은 막 남자들끼리 막 수군수군대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봤을 때그 남자를 봤을 때 여자의 관념은 달라요. 또 남자가 어디 뭐 서울대 퀸카래 이렇다고 해서 남자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랑은 또 달라. 확실히 남녀는 달라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객관적인 스펙 같은 거나 아니면은 진짜 나한테 맞나? 아니면 진짜 키가 큰가? 잘생겼나? 이런 거니까 그냥 그 느낌이 좀 다른 거죠. 비타민 어떤 경쟁이 높아지면 오히려 흥이 떨어지는 건 뭐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좀. 그게. 이게 그냥 진짜 사주의 기본 패턴의 이론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여자가 아닌데도, 이걸 알잖아요. 이 근본적인 거를 벗어나질 않아요. 근본적인 거를. 예. 네. 근본적인 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경쟁 상대가 많이 붙었을 때 여성들은 확실히 고를, 거기서 1위랑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예. KKKK님. 맞아요. 여자들은 오히려 여자 많을 것 같은 남자 싫어하죠. 예. 그렇죠. 좀 더. 근데도 이제 여성인데 남자 성향이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좀 일반적으로는 좀 저런 경향들이 있죠. 그냥. 보통의 경향들에서는. 유느님, 여자들은 인기 있는 척좀 해야겠네요. 남자 승부욕 좀. 위험하다니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더 반대라니까요. 근데 저것도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남자가 포기하는 걸로 나온다니까요. 저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저거 하면은 다 도망간다니까요. 남자들이. 남자가 엄청 능력 있어도 도망가요. 오히려 그냥 나르시즘 있는 사람만 붙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그 영철이란 사람만 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배우자 덕이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되게 위험해. 오히려 저거는 저는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예. 영철이 붙는다니까. 예. 진짜. 가장 저는 별로라고 보는 전법? 가장 별로라고 보는 전법. 여자는 아까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찍어야 된다니까 그냥 여자는 찍고 그남왜 자꾸 남자가 하려는 성향을 여자가 하려고 해요 그 그러지 말고 그냥 찍어 그냥 예 그게 오히려 남자들은 그 순위에서 내가 떨어진다라고 남자들은 대부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 당연히 진짜 위험해요, 그거는. 그게 실제로 연애를 책으로 배운 여성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많이. 좀 인기 있는 척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연애를 못하더라고요. 반대예요. 인기 있는 여성들이 더 인기 없는 척을 합니다. 예. 네.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예쁜 여성들이요, 자기 인기 없다고요, 거꾸로. 왜 그런지 알죠? 그래야지 일단은 1, 2, 3, 4, 5등이 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기가 쉽거든요. 예. 네. 객관적으로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야. 결국엔 내가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명 어장관리라고 하는 거죠. 어장관리. 예, 네, 맞아. 이은이 어장관리. 그걸 어장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들이 자기 인기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별로인 남자들도 막 붙고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게. 아, 비타민 진짜 영어 맛이다. 지연님, 차스한테 연애술 한수 배우고 갑니다. 아, 지연님도 뭐 능력 있으신데. 유느님,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나요? 내 곁에 머물러? 만약에 진짜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낫죠. 그게 낫지. 진짜라서 인기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KKKK님, 맞아요. 그 무수리 태생인데 여왕 버린 척할수 없음. 킹크리버님, 근데 보통 자기 검열은 여자가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거울 보면 자기 흉부터 찾고, 남자들은 거울 보면 이 정도면 멋있네 그러지 않나요? 그런 짤들 엄청 많으니까 짤만 그런 겁니다. 네, 짤만 그런 거예요. 혼자 생각은 그런 거고 또 나가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남자들은 비교하면 쭈구리, 이렇게 비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내 거울만 보고 있을 때그 생각하는 거지. 예. 여자들도 실제로 자기 몸부터 거울 보면 그러지만 막상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타민 어떤, 맞네요. 인기 있는 여자들 다 자기 인기 없다.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네. 절대. 예. 예쁜 여자들 인기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없어, 없어. 똥냥쌤님, 예쁜 분들 항상 몇 년째 남자 없다고. 쟤다 거짓말쟁이. 100% 거짓말입니다, 진짜. 그 거짓말이고, 어장관리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그거. 꿍룡님, 선생님, 그럼 여자는 살면서 어장관리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전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장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왜 본인만 어장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어장이 여러 개인 겁니다, 어장이. 예. 어장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A 어장이 있고, 내가 A라고 하면은 내가 A예요. A 어장이 있어요. B 어장도 있고, C 어장, D 어장, E 어장도 있습니다. 어장 관리만 하다 보면요, 수학을 못 해요. 이 어장 관리에 걸려있는 남자들은 A 어장만 가지 않습니다. 그 어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자들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A 어장에다가 이 남자들 B 어장까지도 가고 있어요. 이 남자들. C 어장도 한 번씩 가서 거기서 그것도 먹고 있고 좀. 예.
그 사료도 좀 주워 먹고 그 C어장에서도 B어장에서도 그리고 D어장도 그런. 그러니까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그 어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기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비타민 워터님 어장 안에 어장 안에 어장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이어항 저항. 그러니까 어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충성도가 높질 않아. 아니면 다른 어장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결국엔 내 어장에 왔던 사람이 이제 여기 어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좀 낚아볼까라고 했는데 딴 어장에서 낚여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장 관리도 적당히 하는 거지. 저는 너무 머리 쓰는 건 진짜 별로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쁘신 분들이 이제는 그게 좀 많이 파악이 돼서 남자들이 좀 알아요. 남자도 어장이란 거 알아요? 용인꿀손님, 맞아. 방금 제가 한 말이 딱 채팅에 보였네요. 남자도 알아, 이제는. 그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바닐라 라떼님, 평범한 나도 꾸준히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쁜 애들이 몇년 동안 남자 없을 수 없다. 며칠은 없을 수 있겠죠.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있어, 있어. 무조건. 예. 이 여성분이 이쁜 애들이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키 185에 직업이 진짜 거의 뭐 자산은 몇십억에 이런 남자가 없다라는 거지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 얘기가. 크리스마스인데 외로움만 더해지네요. 크크. 물고기들도 바쁘군요. 가두리 양식이 안 통하다니. 결국 여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이상형 만나네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장 관리만 하다 못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가 실제 상담 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들 보면요. 여성분들이 사실은 어장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예. 네. 확신에 의해서. 그래서, 진짜 대단해. 제가 진짜로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만약에, 별로라고 하면 헤어질 건가요? 라고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이제 궁합 물어보실 때. 그랬을 때, 남자 사주가 진짜 남자가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여성분, 본인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할 거예요. 예. 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 분들은 남자 사주들이 다 좋았어요. 다, 전부 다. 이게 겉에 있는 진짜 현실적인 모습만, 뭐 진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의심 많으신 분들은 겉이 확신이 있어도 안 하는데 이분들은 진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꾸 뭐 재고 뭐 하면요. 무조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딱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그 나는 솔로 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나는 솔로에. 거기 남자 나간 여자들도 다 몰리잖아요. 5명 몰리잖아요. 남자 한 명에. 제가 봐도 딱 봤을 때딱 도입부 봤을 때이 사람이 인기 제일 많겠네 하는 사람이 무조건 5명 다 가. 예. 네, 다 간다고요. 그게 뻔해. 그게 너무. 그러니까 뺏기지 나중에. 왜냐면 내가 어장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착각이었어. 예. 네, 착각이었다고요, 본인이. 남자가 재는 게 아니에요. 누구 곡괭이가 세냐입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해피밀스니 이게 잘못된 파악이야. 남자도 엄청 재요? 아니야, 아니야. 잰게 아니라 곡괭이가 약했던 겁니다, 내 곡괭이가. 아니, 그게 어장 관리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곡괭이가 찍히면 뺏기는 거예요. 여성이랑 남성은 달라, 좀. 남자가 어장 관리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들이 온 거라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누구 곡괭이가 더 세냐의 문제인 거지. 잰게 아니라니까. 누가 더 적극적이었고, 누가 더 세냐지, 누가 돈이 더 많고, 누가 더 그랬고, 누가 더 예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 여성들은 곡괭이 싸움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곡괭이 싸움이 약간의 자신감에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복합적이겠지만,
어쨌든 가장 강력한 건 곡괭이 싸움입니다, 실제로. 네. 곡괭이 강화. 곡괭이 강화 어디 가면 되나요? 제가 만들어야겠다, 예. 네. 그, 리니지처럼 제가 하나, 그 멀티버스 세계에다가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예. 네. 플러스 7강 곡괭이. 이런 걸로 주문서 만들어야겠어요, 예. 네. 보면은 진짜 거기 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여성들이 시집 잘 가신 분들 뭐 여러 가지는 확실히 그게 강해. 예. 케이케이케이케이님, 그 곡괭이는 상대 남자에 따라 다 다른 속성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매구라님, 좋아하는데 소유욕 없는 여자는 탈락인가요? 그 사람을 덜 좋아하는 거죠. 덜 좋아, 아, 무조건 덜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가? 본인이 뭔가 자신이 없겠죠? 곡괭이질이 약하겠지. 뭘 해보질 않았으니까, 솔직히 경쟁도 해봐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해봐야 돼. 경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왜냐면 어느 정도 해야지 넘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네.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지아님, 아 근데 몇 번 찍어본 경험으로는 은근 얄팍한 건 안 통하는 것 같던데요, 남자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아님이 썼던 곡괭이는 이미 남자들이 20대 초반에 다 써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고 이제 아 곡괭이는 안 되는구나, 결국엔 그냥 경쟁이구나, 여자들은 결국에는 그냥 1위를 뽑는 거지, 그 중에 자신한테 들이댔던 사람 중에 1위를 뽑는 거지 곡괭이가 세다고 뽑는 건 아니구나, 내가 곡괭이가 진짜 세잖아요? 제가 곡괭이를 찍었어요, 여자 머리에 이렇게. 그래도 여자는 이거를 뽑아버린다니까. 곡괭이가 여자들은 진짜 곡괭이 피가 철철 나도 곡괭이를 뽑아요, 여자들은. 강화해도 안, 사람을 쪼개놔도 안 돼. 네.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잘 뽑진 않아. 그렇게 여자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도 뽑아버려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생각보다, 그리고 여자들은 원래 좀 대부분 주저주저 하잖아요. 네. 좀 다르다니까요. 찍히면 그쵸.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차이가 커요, 원래 생각보다. KKKK님, 그러면 남자가 저한테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도 곡괭이질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여자가 또 찍어버리니까. 네. 다른 여자들은 찍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게 얘기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한 뒤에 이게 남자의 바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있어요. 진짜 예뻐. 진짜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남편이 너무 능력하고 너무 멋져. 바람 못 핍니다, 그 여자랑. 그래서 여자들이 바람을 안 피우는 거예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괜찮고 그러면 여자가 바람 필 마음이 없으면 바람을 안 피는 게 그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자가,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결혼해서 바람 피는 여성들의 특성이 배우자가 별로인 경우에요. 배우자가 별로잖아요, 여자가? 그럼 남자들은 인지해. 이 여자 남편이 나보다 별로네 하면은 바로 들이대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남자는 달라. 남자는 결혼을 한 뒤에도요, 더 강한 곡괭이질이 오면은 뺏겨요. 여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아까 그랬잖아. 경쟁 생각 안 한다고. 이 남자의 와이프가 진짜 예뻐.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곡괭이로 찍어버립니다. 그냥. 예. 네. 이 여자가 나보다 진짜 예뻐도 그냥 찍어버려요. 그래도 딸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 여자가 나보다 안 이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게 비겁 식상 관계라니까요. 그 재성, 비겁, 식상, 이 패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능력만 계속 키우잖아요. 그 여성들이 생각보다 와이프가 바람 잘안 펴요. 그렇게. 왜냐면 이 여자들은 남편이 별로면은 바람을 핍니다. 대부분이 다. 무조건. 그 일본이 주로 그렇대요. 일본이. 일본 여성들이 이게 되게 철저해요. 일본 여성들이 실제로 결혼 이후에 외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 여성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배우자 또 결혼할 때는 좀 능력을 안 보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괜찮은 남자들이 막 뺏어요. 그럴 때 그래서 외도가 많은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주님은 내 곡괭이로 그 여자를 찍어야 하는 건가? 이응이 얘기만 들어도 피곤해서 쓰러지. 안나님, 결혼 후에는 곡괭이질을 어떻게 하나요? 내 남편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남편 단속. 네. 잘해줘야지. 처음에 곡괭이질이라는 게 남편을 진짜 패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어?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뭐 도시락도 싸가고 뭐 이것저것 막 여자들이 막 자기의 뭐그 외모적인 매력도 뽐내고 화장도 하고 막 꾸미고 그거 하라는 얘기. 막 이전에 결혼 전에 이 사람한테 대시했을 때 했던 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멈추는 순간 다른 여자 곡괭이질 들어오면 또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우님, 인기 있는 남자 곡괭이로 찍으려면 저 정도로 비굴하게 군다고 싶을 정도로 곡괭이질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완전 비위를 다 맞추고 상처받는 소리에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찍고. 진짜 맞아요. 인기 있는 남자 했을 때 여자들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진짜. 유느님, 섹스리스 부분은 큰 문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비겁, 식상, 재성, 뭐이 관계가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주라는 게. 이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거시적으로 봤을 때이큰 세상은 진짜 이 패턴으로 움직여요, 무조건. 매부른 잘생긴 남자가 욕하고 침 뱉어도 좋다는 사람 있잖아요. 아, 비타민 어떠니? 아, 쌤말 듣고 보니 왜 남자 아이돌 시장이 아이돌 시장보다 넘사벽 큰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예, 정확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아이돌 남자 시장이 완벽히 여기에 들어가. 여자 아이돌은 안 돼. 남자들이 봤을 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내가 해준다고 이 사람이 안 넘어오니까. 내가 해주는 거와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봐요. 제가 여자 아이돌 너무 좋아해, 막, 진짜. 예. 그래가지고 막 엄청 쫓아다니고 선물 공세를 해요. 그래도 안 넘어와, 얘는. 그걸 알거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열심히 하고 선물 공세하면요, 이 아이돌이 나를 쳐다봐주고 나를 생각해주겠지?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야, 진짜 내 선물 다 받아놓고도 여기서 제일 잘생긴 애랑 뭐 그러겠지? 제일 그런 애랑 하겠지?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예. 그래서 차라리 남자들은 그 돈을 그냥 어디 술집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술집에서 돈 내면 그 애는 그래도 나한테 그때는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 되게. 잽이 안 되지. 남자 아이돌 시장과 여자 아이돌 시장은 게임이 안 되지, 아예.
SSTY 여잔데 식상 없으면 어떡합니까? 식상이 없어도 곡괭이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꼭 식상 없다고 곡괭이질이 약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예. 다른 방면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식상으로서 극하는 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수도 가능하고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무조건 식상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곡괭이질은.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을 맞추는 게꼭 내가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매력, 뭐 인수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걸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식상으로서 그거라는 게 너무 직접적이고 빨라서지 꼭 그렇진 않아요. 다른 걸로도 은은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